이렇게 X 스크린이라는 그런 연습장이 있고요. 이렇게 그 회원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골프 연습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아파트는 좋은 데 살아야 돼.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퍼트 연습장이 여기에도 이렇게 있을 뿐더러 밖에 나갈 수 있는 어마무시하게 큰 퍼트 연습장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부럽다. 그죠? 우와. 우와. 멋지죠? 여기서 퍼트 연습하면 퍼트 실력이 쑥쑥 늘겠어요. 그 제시카님께서 요즘 실력이 쑥쑥 느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기 오늘 짱짱한 여기는 제시카님의 아파트 스크린 연습장. 골프장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는 밖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골프존은 아니에요. 엑스 골프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네요.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제시카님의 바운더리에 와가지고 제가 오늘 제시카님 이길지 안 이길지 당연히 이기지. 무슨 소리? 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죠? 거리 정확한데? 거리 정확한데요? 이게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기계는 무시하지 말고 실력을 무시합시다, 우리가. 퍼터랑 어프로치들이 저랑 우리가 늘 치는 골프전이 아니니까 최대한 붙이기 작전으로 하겠습니다. 야게. 오케이 작전. 오, 오케이 작전이었어? 난 퍼터를 잘 못하겠지. 좋아. 어떻게 말해, 좋아. 잘 쳤나? 잭쇼는 잭! 핑을 치면 알죠, 여러분? 핑! 제가 여기서 스크린을 매번 치면 제일 잘 치는 사람으로 등극된답니다. 여자부에서. 최고가 되는 아니에요. 처음 치는데.
공급망.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장만 편식하지 말고 이쪽 저쪽 신체는 여러 가지 좀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음천보다 이렇게 저는 소리 나는 천을 좋아해요. 스트레스가 빡빡 날리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거의 무음천 많이 쓰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약간 이렇게 소리 나는 천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 무음천이 바로 옆에 있는 저거야. 시원시원하니까 못 쳐도 잘 친 것 같아.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슬리퍼 나갑니다. 슬리퍼 딱.
용기실 나오면 120, 15 정도의 캐리. 메타가, 굴러가는 메타는 거의 없어요. 1, 2m 정도. 80 밑에 거는 그대로 치고. 뛰다. 이게 힘들어질 날이 됐다. 아, 안 간다고 생각하기. 아우, 아우,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좋다. 오케이 받읍시다. 오케이. 버디 하나도 못하고. 버디도 하나 못하고. 들어가면 거리에 배를 채야 됩니다. 근데 잘 적응이 안 되네요. 제시카의 조언을 들었더니 저게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고 있지. 오이에라, 오이에라.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다. 이제 성공했다. 오늘 제시카한테 발표. 야, 진짜. 아까 그 3번 치면 되겠다. 우주 3번. 우주 3번만 추천합니다. 뭐, 한 200번 해보던데. 아니야. 제발 보디 하나만. 골. 잠깐만. 그만. 아. 아, 아니. 위에다 막 붙여서. 들어가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10m 차야 돼. 10m 지금 이거. 10m. 오른쪽. 왜 오른쪽? 나와말에서 지니까 역시 제시카님이 잘 되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